발길이 뜸한 농촌 마을이 깨끗한 자연 환경을 활용해 가볼 만한 명소로 탈바꿈됐습니다. 광주 북구 평촌 마을을 정태원 마을 운영위원장이 직접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명품 마을 운영위원장 정태원입니다. 저희 마을은 전국에서 10번째로 명품 마을로 선정되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체험객과 탐방객이 저희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또 앞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유일하니 청정지역 그 냇가가 지금 물이 흐르고 있고 항상 일급수로 평상시 가장 깨끗한 물이 흐르고 수달이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 이 마을이 생태천으로 지정되고 학생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직접 그림도 수달을 그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벽지를 감상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이 마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 저희 마을이 그 원래 천혜 그 생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명품 마을 국립공원 명품 마을로 지정되면서부터 이제 그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수달을 봤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또 직접 저희들이 목격한 주민들도 계시고 해서 아, 우리 마을에는 정말 다른 지역 못지않게 청정지역처럼 보여서 이 수달이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달 그림을 좀 홍보도 하고 마을의 좀 아름다움을 좀 경관 또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게 됐습니다. 또 무돌길 쉼터 우리 마을에서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직접 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콩으로 빚은 두부 과자 등 여러 가지 두부 요리를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다는 지금 현재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 무돌길 쉼터는 저희 평촌 마을의 공동 구판장이고요.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 난 재료들 농산물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콩으로 두부를 만듭니다. 직접 그 우리 콩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우리 막걸리로 그 오셔서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방문객들 좋아하시죠? 여기 오시면 일단 저 평못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좀 마음의 힐링도 좀 느껴가시고요. 그리고 진짜 그 당신들이 어렸을 때 드셨던 아니면 젊은이들은 정말 그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여기서 먹어보면 되게 좋아들 하세요. 우리 나물 뭐 이런 것들 먹으니까. 이 마을에는 또 도자기 도예방이라고 이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옛날 그 도자기를 복원하고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그 마을 주민이 있어서 많은 그 사람들한테 학생들과 체험객들이 그 직접 만들어보고 손수 가져가고 하면서 추억을 심고 가고 도자기를 하고 있는 그 이은석 사장님께서는 지금도 묵묵하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 무등산 자락에 국가 사적 제141호로 지정된 무등산 분청사기가 있어요. 저희 평천 우리 마을에도 당시에 이렇게 그릇을 구웠던 버성골 가마터라는 가마터가 있고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자기를 빚고 있어요. 저희 공방에서는 원래 이제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이제 체험이 가능하는데 특히 이제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들르는 관광객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어요.
내가 저 서울서 살다가 여기 내려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서울에 집을 안 팔고 왔어요. 올라가려고. 그런데 내려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도무지 서울 올라갈 거기가 안 나요. 여기가 안 나요. 여기 살기가 그렇게 좋고 또 옛날 그대로 그런 옛날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요 농촌에 살림하고 살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은 가면 갈수록 발전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든지 좋은 일이 많아요. 나이 먹어도 좋아해서 사는 것이. 산도 좋고 물도 좋아갖고 서울서 병들어갖고 온 사람들 병원에 안 댕기도 여기 와서 싹 나서보고 남녀간에 동네 뭐 이런다고 하면 싹 나서갖고 하나도 잘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 동네는 저희 마을에 여러 탐방객과 지인객들이 꼭 찾아주시고 한다면은 저희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저 운영위원장 정태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가족과 같이 모실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